안녕하세요. 반창고 TV 진꾼입니다. 오늘 리뷰할 내용은 이 전설입니다. 지하 유격대에 등장하는 숙적 코브라 제국군 피겨 16명의 16강 월드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해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근데 코브라 분들은 카리스마 많기 때문에 정말 뭘 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힘 닿는 데까지 공정하게, 공평하게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부터 한번 해볼게요. 코브라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빅보아라고 하는 교관입니다. 특이하게도 이렇게 권투장갑을 끼고 있고 온몸이 근육질로 되어 있어요. 헬멧은 북두위권에나 나올 법한 이상한 헬멧을 쓰고 있는데 호스를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온몸이 근육질로 되어 있고 권투장갑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이런 식으로 GI조를 뜻하는 조, 그래서 GI조를 사정없이 펴라는 뜻의 이런 아주 재미있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코브라군을 양성시키는 교관이기 때문에 적어도 일반 병사들은 이 친구를 다 거쳐간다는 뜻에서는 상당히 카리스마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하여튼 이 빅보아라는 제품이고요. 자, 이 친구 굉장히 뚱한 눈에 되게 바보 같은 표현인데요. 이 친구는 폭파 전문가인 이 파이어플라이입니다. 교란, 암살, 폭파 전문가지 이 지하유격대한테는 이제 이 규모에서 안 되는 코브라군이 자주 쓰는 어떤 기습 악행들의 이제 전문가입니다. 이 친구도 이제 80년대 좀 초반에 나오긴 했지만은 어떤 무장이라든지 여기 보이시는 이 위장 무늬가 상당히 인상적이고 멋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일단 특수전 부대스럽게 이렇게 딱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도 상당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아, 둘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카리스마가 넘치는 친구들인데 첫 번째 승자 빅보아로 하겠습니다. 지하유격대에 쇼크웨이브가 있다면 이 코브라군에는 엘리바이퍼가 있습니다. 주황색에 이 파란색 위장 무늬가 들어있는 상당히 폭풍 간지를 내뿜는 녀석인데요. 이 친구들이 짊어지고 있는 이 군장 무게가 거의 100kg 정도에 된다고 하는데 그걸 항상 메고 다니는 진짜 터프한 녀석들입니다. 등에 배낭을 보시면은 딱 갈고리 같은 거 있어가지고 이렇게 도시에서 도시로 이렇게 넘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장비들이 돼 있고요. 위에 있는 이 헬멧을 위로 올리면은 상당히 카리스마 있는 얼굴이 딱 드러납니다. 총도 이렇게 스코프가 달려있는 탄창이 있는 이렇게 멋있는 총이 이렇게 달려있고요. 군화라든지 정말 주황색에 파란색 배합이 정말 멋진 아주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코브라 바이퍼 중에서도 거의 제가 봤을 때 끝판왕급의 친구인데요. 하여튼 이 친구하고 여기 이 미사일을 덕지덕지 들고 다니는 친구는 이제 대전차 스페셜리스트 전문가인 메타 헤드입니다. 이 친구는 간부예요. 코브라 일반 병사는 아니고 간부인데 이 아이언 그레너디어의 이제 중간 간부로서 지하유격대 게임 보시면은 왕으로도 나오는 아주 멋진 녀석입니다. 이 미사일 같은 거 다 쏭쏭 빠지고요. 이렇게 미사일 같은 거 빠지고 온몸에 이렇게 대전차 미사일을 달고 있는 아주 멋있어요. 그리고 헬멧도 벗겨지고 턱수염이라 해야 될까요? 이런 수염도 아주 멋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로다주 같은 삘이 나는 이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닮은 듯한 이런 턱수염도 아주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사실은 웬만해서는 다 이길 텐데 이 엘리바이퍼가 너무나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이번 승리는 엘리바이퍼로 하겠습니다. 크림슨 가드입니다. 크림슨 가드. 이름의 가드라는 걸 알 수 있듯이 이 친구의 임무는 코브라 커맨더를 호위 보좌하는 역할이고요. 물론 전투도 잘하고 뭐 교란, 뭐 폭파 이런 것들도 잘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엘리트들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엘리트스럽게 온몸에 빨갛게 크림슨은 이제 진홍이란 뜻이고 가드 해가지고 정말 이름다운 이제 퀄리티를 자랑을 해요. 얼굴도 헬멧을 딱 쓰고 있고요. 눈색 바이저 같은 그 부분이 상당히 멋있고요. 마스크는 검은색 방독면 같은 걸 쓰고 있습니다. 그 외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드 호위관 같은 이런 옆에 은색 띠 같은 것도 멋있고요. 등에도 이런 식으로 코브라 마크가 있는 멋있는 배낭을 메고 있습니다. 코브라 시리즈들은 나중에 이제 크림슨자 들어간 아주 빨간색 부대들이 아주 멋있는 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시초가 된 피규어예요. 자, 이 친구 크록 마스터.
악어의 전문가라고 해서 코브라 섬이 이제 설정상 코브라 섬이 이 늪지대 같은 게 있는데 그 코브라 섬 그 늪지대 옆에를 완전히 그냥 악어하고 독충 같은 게 다 이렇게 점령하고 있다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함부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들어오면 이 악어한테 잡아먹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독충과 악어들 특히 이 악어들을 조련하는 이 친구가 바로 이 크롱메스터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채찍 같은 걸 들고 있고요. 몸도 이렇게 악어 가죽으로 한 듯한 그런 전투복을 입고 있어요. 근데 팔뚝은 그냥 맨팔뚝이고요. 이 친구도 얼굴에 검정색 마스크에 빨간색 눈에 이런 식으로 코스가 달려있어가지고 상당히 칼스마가 멋있는 제품입니다. 얘는 이제 크롱마스터는 이제 보직이 코브라 섬을 지키는 어떤 일종의 뭐 보일러병? 이라고 해야 되냐? 시설병? 이런 악어들로 이렇게 코브라 섬을 지키게 하는 그런 이제 병과긴 하니까요. 얘도 멋있고 얘도 멋있는데 역시 그래도 이 크롱마스터가 뭐랄까 좀 코브라스러운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이 크롱마스터를 이번 승자로 하겠습니다. 크롱마스터 승! 이 친구는 코브라 솔저입니다. 그냥 코브라 군인이에요. 코브라의 가장 기본이고 사격, 격투, 모든 것에 능한 싸움의 달인으로 나옵니다. 복면을 쓰고 있고 전투복, 약간 북한 군인 같은 느낌의 이런 전투복을 입고 있고요. 온몸이 아주 짙은 군청색에 얼굴색만 딱 살색만 나와있고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포인트가 처리가 된 정말 멋있는 코브라의 기본 유닛이에요. 가슴팍에 있는 빨간색 코브라 마크도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이런 식으로 졸린 듯한 눈 이것도 아주 빈티지스럽고 아주 푸근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코브라의 기본이기 때문에 좀 없으면 아쉬운 그런 친구인데 야 이 친구 어떻게 하여튼 여기 지금 또 강적이 만났습니다. 강적이 만났고 이 친구는 굉장히 거대한 이제 광학 이제 렌즈 같은 걸 끼고 있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들의 이름은 나이트 바이퍼입니다. 나이트 바이퍼. 나이트 바이퍼로 훈련된 친구들은 대낮에는 한 번도 눈을 못 뜬다고 하고요. 한밤중에서도 그냥 대낮에 보듯이 사물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짙은 초록색에 검은색으로 포인트가 됐고요. 가슴에 이렇게 초록색의 코브라 마크가 아주 멋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헬멧 같은 경우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이렇게 눈이 나오고요. 이 친구들을 이기려면은 뭐 눈에다가 후레쉬를 탁 펴주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다가가기 전에 먼저 당한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친구들입니다. 전 나이트 바이퍼에 대한 추억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중학교 때 이 나이트 바이퍼를 항상 몸에다 들고 다녔었어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나이트 바이퍼를 들고 쉬는 시간에 갖고 놀다가 영어 선생님한테 압수당했던 아주 슬픈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한테 막 두 손 빌도록 막 빌어가지고 나중에 돌려받긴 했지만 그거 아마 못 돌려받았으면 진짜 많이 슬펐을 그런 추억이 있는 제품입니다. 이 나이트 바이퍼도 되게 좋아하고 코브라 솔저는 기본인데 그래도 코브라 솔저 승으로 하겠습니다. 얘는 기본이잖아요. 지하 유격대에 웨츠2하고 딥6가 있다면 코브라에는 이제 1, 코브라 1하고 이 하이드로 바이퍼가 있는데요. 이 하이드로 바이퍼 같은 경우에는 온몸이 보라색에 빨간색 마스크, 그 다음에 오리발도 들어있고요. 등에는 이런 식으로 이 산소 호스 탱크, 그 다음에 왼쪽 손이 이렇게 갈기손으로 되어 있어요. 오리처럼. 오른손으로는 칼이나 작살 같은 걸 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보라색 바이퍼들은 상당히 명품들을 자랑하는데 테크노 바이퍼, 하이드로 바이퍼, 톡서 바이퍼, 그 다음에 또 보라색이 뭐 있었더라? 하여튼 그 정도 바이퍼들이 상당히 멋있는 바이퍼가 많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하이드로 바이퍼가 없었어요. 이거 굉장히 구하기 힘든 레어였고요. 그래서 나중에 구했을 때 굉장히 기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부속품으로 가오리도 한 마리 들어있는데 뭐 가오리는 그냥 물에서 떠다니는 거니까 가오리가 아마 친구처럼 부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얼굴이 이렇게 닭수중 나오는 생물처럼 아주 멋있는 그런 멋진 특수 바이퍼입니다. 자, 이 친구도 얼굴이 상당히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얼굴이 이런 식으로 멋진 은색 헬멧, 그 다음에 노란색, 그리고 보라색 줄 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대전차화기를 들고 다니는데요. 이런 식으로 포탄을 자기 다리에다 주렁주렁 메고요. 그 다음에 FANG, 팡이라고 하는 이 대전차 포를 들고 다니는 굉장히 텁한 녀석이에요. 무장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편에 속하고요. 호스 같은 것도 들어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들이 많이 있으면은 뭐 지하경대들, 탱크들은 도망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미사일들. 노란색에 보라색 포인트. 상당히 멋있는 친구입니다. 나중에 나온 페라사이트라는 유닛이 있는데, 그 친구도 노란색하고 보라색이라서, 거기다가 이 인형들을 태우면 상당히 멋있습니다. 어쨌든, 둘 다 바이퍼, 히트 바이퍼, 하이드로 바이퍼인데요. 카리스마는 역시 하이드로 바이퍼죠. 하이드로 바이퍼 승으로 하겠습니다. 코브라 커맨더 배트라머. 코브라 커맨더의 이제 세 번째 버전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은색 헬멧, 두 번째는 후드를 쓰고 있고, 세 번째가 이 배트라머 버전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코브라 커맨더 하면 이 모습을 가장 잘 기억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영지럽에서 발매를 했었고요. 딱 포즈 보면은 굉장히 멋있게 딱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되게 멋있는 놈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만화 보니까 되게 바보예요. 막 코브라 군인들한테도 이렇게 인정을 못 받고, 데스트로한테도 항상 바보 취급 받고, 지하교육대한테 항상 당해가지고 도망가는 약간 개그 캐릭터, 통과 제리에서 뭐 통 같은 느낌입니다, 진짜. 되게 바보예요. 그렇지만 이 인형 자체는 되게 멋있습니다. 배트라머. 딱 눈도 보이고, 등에 백팩도 있고요. 은색하고 초록색, 아, 이제 군청색 같은 느낌으로 잘 표현이 된 멋있는 피규어. 이 친구는 코브라의 가장 기본 바이퍼입니다. 이제 바이퍼는 독사인데, 뭐 엘리 바이퍼, 히트 바이퍼, 여러 바이퍼들을 제가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그 친구들의 어떤 조상격이 되는 이제 바이퍼입니다. 거의 대체로 바이퍼들은 맨 얼굴이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항상 헬멧을 쓰거나 두건 이런 걸 쓰고 있는 모습이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토바이 헬멧 혹은 비행기 헬멧 같은 헬멧을 쓰고 있습니다. 이 친구 설명 보시면은 여기 등에 이 헬멧 뒤에 이렇게 통신장치 되어 있고요. 기본 바이퍼답게 상당히 강력한 유닛으로 나옵니다. 특히 지하유격대 무비 이병헌 나오는 영화를 보시면은 이제 기본 바이퍼들을 레오 바이퍼라고 하는데, 특수한 약물인가를 주입시켜 만든 슈퍼솔저입니다. 뭐 보통 인간보다 10배, 막 20배씩 싸고 세고, 총도 그냥 막 되게 강력한 총을 쏘는 그런 친구들로, 무자비한 놈들로 나오는데, 이 친구는 일단 코브라의 어떤 전통적인 바이퍼의 그거고, 여기는 이제 굉장히 멋있는 카리스마 있는 코브라 커맨더라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역시 이 바보 코브라 커맨더를 진출시키겠습니다. 자, 일단 이 둘은 연인 사이입니다. 이거 둘이 이렇게 뽀뽀를 하더라고요. 뽀뽀를 하는데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금속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만화를 보면은 이렇게 막 입도 다 움직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 금속이 아니라 생체 뭐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은색 바박이라고 불렀던 데스트로입니다. 82년도인가 3년도에 나왔고요. 이 친구의 그거는 사실은 무기 상인이에요. 최초에는 지하유격대를 지원하다가 그 멋진 전투 기술을 갖고도 평화를 위해서만 쓴다는 게 안타깝고 답답해서 코브라군으로 들어간 친구고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카리스마도 넘치고. 다 가슴팍을 풀어헤치고, 목걸이 펜던트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반짝이는 은색 헤드. 무기상인, 돈도 많을 거예요. 이 친구는 진짜 카리스마면 넘치는 친구라가지고, 코브라에서 항상 상위권이고, 정말 많은 버전으로 발매를 했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사랑하는 여자, 바로네스입니다. 가슴에 이렇게 코브라 마크 상당히 멋있고요. 등에도 코브라, 백팩, 그 다음에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 안경 쓰고 있는 모습이 김건모 어머님하고 상당히 많이 닮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최초의 제가 알기로는 이제 코브라군에서, 그러니까 지하육대 말고 코브라군 최초의 여성 피규어를 알고 있고요. 온몸이 블랙입니다. 온몸이 블랙인데 이렇게 코브라 마크하고 얼굴을 빼면은 온몸이 블랙이라서 카리스마 넘치고요. 얘 여러가지 일러스트나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섹시하고 아주 날카로운 눈매로 멋있게 나온 여잔데, 하여튼 이 피규어는 조금 바보 같습니다. 이 두 친구는 뭐 연인 사이니까 뭐 누가 올라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뭐 당연히 카리스마 넘치는 데스트로 승입니다. 아, 여긴 좀 쉬웠네요. 고민 안 했어요. 자, 명품 코브라 바이퍼. 자, 오른쪽 이 친구는 톡스 바이퍼입니다. 세마학 부대예요. 독가스, 살포. 이 친구들은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그런 거 괜찮고, 가스를 뿜어대는 세마학 부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정기군한테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비,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거? 비, 저, 뭐 비살상 무슨 무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하여튼 정기적인 무기가 아닌
화학이나 이런 거 생물학 테러하는 놈들인데요. 이렇게 노란색하고 빨간색, 초록색, 보라색 상당히 화려한 색깔이 아주 이쁜 친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친구 되게 좋아했었어요. 코브라의 명품 보라색인 하이드로 바이퍼, 톡스 바이퍼, 테크노 바이퍼 중에 하나이고요. 이 친구는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이렇게 헬멧을 벗기면 또 마스크, 이렇게 방독면 쓰고 있는 얼굴이 나옵니다. 하여튼 이쁜 친구고요. 자, 이 친구 테크노 바이퍼. 이 친구는 한마디로 말하면 공병이에요. 탱크 같은 거 수리하고 다리 같은 거 놓고, 그런데 히스탱크, 즉 대전차, 전차들도 이제 조정 잘한다고 하고요. 물론 전투도 되게 잘하고 잘 고치고 뭐 운전도 잘한다고 하는 친구입니다. 얼굴이 스타워즈에 나오는 스타워즈에 나오는 이제 스톰트루퍼를 닮아가지고 되게 좋아했고요. 무기도 여러 가지 렌즈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공구들이 들어있어가지고 아주 멋있는 친구 같아요. 등에 있는 백팩은 이제 컴프레셔입니다. 휴대용 컴프레셔를 등에 달고 다니는 이제 아주 터프한 친구고요. 제가 옛날에 지하의격대 한국 사이트 있었을 때 제 닉네임 아이디가 바로 이 테크노 아이디, 테크노 바이퍼였습니다. 그래서 뭐 볼 것도 없이 테크노 바이퍼 승입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코브라가 있는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야, 이거 빅보하고 엘리 바이퍼입니다. 엘리 바이퍼하고 빅보. 하, 이거 누굴 선택해도 욕먹을 것 같고 누굴 선택해도 잘했다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엘리 바이퍼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브라 솔저하고 크롱 마스터가 나왔는데요. 지금부터 진짜 누구를 선택해도 욕을 먹네요. 누구를 선택해도 옳은 선택이기도 하고. 아, 이거 진짜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 봅시다. 솔저승. 야, 지금 8강 세 번째인가요? 지금 8강 세 번째 맞나? 코브라 커맨더 배트라머하고 하이드로 바이퍼입니다. 일단 피규어 자체로는 둘 다 카리스마가 넘치는데, 우리 카페에 이 하이드로 바이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있죠? 하이드로 바이퍼. 그분에게 이 하이드로 바이퍼를 바칩니다. 코브라 커맨드 승! 코브라의 무기 상인이냐? 나의 아이디냐? 테크노 바이퍼. 이것도 웃기도 하겠습니다.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 봅시다. 테크노 바이퍼 승! 솔저 엘리 바이퍼 카리스마 기본 유닛 무장 많아 무장 없어 엘리 바이퍼 승! 야, 어렵습니다. 일단 공면을 쓰고 있는 두 테크노 바이퍼와 코브라 커맨더 배틀하머인데요. 둘이 분위기 되게 비슷해요. 하, 이거 누가 잡힌... 아씨... 이거 코브라 마크가 이거는 이제 이건 단순 프린트고 이건 이렇게 양각으로 돼가지고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이게 코브라 커맨더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좀 카리스마가 넘치고. 아, 우리 보라색 바이퍼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코브라 커맨더 베트라머 승입니다. 이게 지금 바보냐 카리스마냐인데 얘는 바보지만 카리스마는 있어요. 엘리바이퍼냐 코브라 커맨더냐. 출연은 얘가 더 많이 해요. 확실히 출연은 얘가 더 많이 하는데 이 코브라군에 누가 공헌을 많이 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망쳐먹은 작전이 수십 개고 얘는 열심히 명령을 따른 죄밖에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시 얘를 골라야 될 것 같은데. 야, 둘 다 이렇게 딱 피규어만 딱 놓고 보면은 진짜 감독님 이 둘 중에서 뭐가 더 멋있어요? 어, 감독님은 지금 뭔가가 멋있다고 했는데 이쯤 되면은 뭐 거의 뭐 답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코브라 16강 우승자는 엘리바이퍼입니다. 후. 사실 코브라 바이퍼들은 카스만 넘친 게 너무 많아요. 뭐 아스트로 바이퍼, 그 다음에 하이드로 바이퍼, 히트 바이퍼, 엘리 바이퍼, 레인지 바이퍼, 술탄 던지는 애, 프레그 바이퍼, 레이저 쏘는 레이저 바이퍼, 뭐 나중에는 뭐 레인지 바이퍼, 그 친구는 이제 산하, 생존하는 애들, 뭐 등등등 막 수많은 바이퍼들이 있는데 저는 이 엘리 바이퍼가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위장 색깔도 진짜 발군이고요. 코브라 마크도 이렇게 프린팅이 아니라 정말 양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패도 상당히 멋있고요. 방패를 딱 막으면서 총을 쏘는 그 모습을 상상해보십시오.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쇼크웨이브가 얘네들한테 저는 진짜 못했을 것, 당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수십 마리고 쇼크웨이브는 한 명이잖아요. 어쨌든 이 색깔이면 색깔, 무장, 여러가지 카리스마 그런 점에서 80년대 후반에 나온 최고의 명품이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바이퍼였고요. 이 친구들 나중에 나오는 후속작들도 많지만 저는 이 원년 엘리바이퍼가 정말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16강 우승자는 이 엘리바이퍼로 정하면서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이 결과가 같았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뭐 같아졌던 분들은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6강 월드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